차 마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자. 응?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수리 엄마하고 이수리 할머니 진짜 많이 실망하셨나 봐요. 뭘 알아야 쓰든지 말든지 하지. 어? 뭐 우리가 언제 편지를 써봤어이지. 전문이나 가끔 쓰고 그랬지. 맞아요. 그 전문 보고 같은 거 자신 있는데. 아이고, 죽겠네. 수 있는 마법약을 찾았어요. 어? 찾았어? 예. 어떤 마법약이냐? 돌연변이 마법사들의 특성을 서로 바꿔주는 마법약이요. 특성을 서로 바꿔줘? 예.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돌연변이 마법사들은 서로 특성이 바뀌면 혼란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네요. 바이러스 돌연변이, 꿈 돌연변이, 그림자 돌연변이 등등의 특성이 서로 뒤바뀌면서 내분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네? 예. 야, 그 마법약을 어떻게 먹이냐, 돌연변이 마법사들한테? 그건 먹이는 약이 아니고요. 뿌리는 약이에요. 뿌리는 약? 예. 그래서 해독약도 없어요. 만드는 법은? 책에 나와 있어요. 뭐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럼 지금 당장에 만들어. 예, 그럴게요. 잘하고 있지? 네. 세은이야 뭐 걱정 하나도 없지. 문제는 은비가 좀 걱정이지. 제가 왜요? 항상 웃고 씩씩하고 다 좋은데 좀 덜렁거리잖아 넌. 세은이하고 은비하고 반반씩 섞으면 딱 좋은데.
은비는 항상 누구든지 잘 받아주고 부담이 없지만 좀 덜렁거리는 게 문제고, 세은이는 침착하고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둘을 반반씩 딱 섞는 거야. 알았지? 응? 그럼 선생님 간다. 잘해. 보장하세요. 우리 진짜 반반씩 섞어볼까? 뭐 괜찮아. 섞자 우리. 아 괜찮아. 야. 야. 모르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게. 야, 내가 원래 마당발이잖니. 어, 마당발. 가자, 섬으로.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가자. 2층에 몰래 갖다 놓을까요? 제가 갖다 놓을게. 아니야, 불려봐. 우리가 먼저 쓰자. 저희가요? 응. 우리가 먼저 사서 갖다 놓자. 응? 그럴까요? 내가 아까 분명히 1층에 갖다 놨었는데. 수리 이모, 난 우리가 참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아. 앞으로는 서로 뭐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왜 그걸 또 들고 와? 우리가 못 쓰니까 이슬이 엄마하고 이슬이 할머니가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응? 먼저 썼어? 뭐라고 썼냐? 직접 보세요.